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의 한 경로당을 찾아가는 신영수 목사.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씩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한다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신영수 목사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유가 뭘까? 자, 한기호 할머니. 할머니 이거 변이 많이 차서 궁둥이가 안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픈 곳을 스포츠 마사지로 어루만져주는 신영수 목사. 아, 그래요? 할머니 처음 오셨죠? 2002년 월드컵 때도 심판들에게 스포츠 마사지로 봉사를 했던 신영수 목사. 아프셔요? 네. 아이고. 잘났네. 그의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외삼촌이랑 잘 지내라. 알았지? 싫어, 싫어. 나도 엄마랑 같이 갈래, 엄마. 아, 다 큰 애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엄마랑 같이 갈 거야. 순도가 엄마가 곧 데리러 온다잖아. 누나를 외갓집에 맡겨놓고 기대감에 부풀어 어머니와 함께 새아버지 집에 가는 길. 엄마, 우리 정말 아버지네 집 가는 거 맞지? 저, 아버지 계시니? 네. 아버지! 아버지! 어, 왔어요. 어서 절해야지. 어여!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영수요. 신영수. 바보, 성영수지. 신영수가 뭐냐? 신영수가 맞다. 그럼 영수가 승희보다 한 살이 많으니까 네가 형이로구나. 그래, 이제 너희들은 형제니까 앞으로 사이 좋게 지내도록 해라. 예. 자식이 자다 말고 어딜 기어나가. 오줌이 마려워서. 아, 자기 전에 넣었어야지. 아, 나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 밖으로 나가란 말이야. 잘못했어요. 아, 조심해야지. 잘못했어요. 아, 나가.
내게도 아버지가 생겨 좋았던 기분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화를 내는 새아버지가 무서워 견딜 수 없었고 어머니마저 내 어머니 같지가 않았다. 야, 왜 내 거 가지고 와? 내 마음. 내 거 내놔. 내놔. 내 거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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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대체 못들한 짓이야? 아버지, 영수가 날 때렸어요. 아니, 잘 지내라고 했더니 너 도대체 온 지 얼마나 했다고 쌈박질이야? 응? 우리 무사시야 응? 얼마나 했다고 쌈박질, 쌈박질. 잘못했다 그래, 응? 얼른. 엄마, 수희가 저거 먼저 가져갔단 말이야. 너 조용히 좀 못해? 동생하고 자꾸 싸울래? 어? 아휴, 정말. 박사세요. 너기요. 이름이 뭐야? 학교는 안 가? 우리 사기도 너만 한데. 난 저 위에 살아요. 우리 사기랑 많이 닮았네. 아, 가만 있자. 내가 딱, 딱 하나 줄게. 상관 마세요. 난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얘야! 아가야! 하루도 구박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서름이 폭받쳐 올라 서럽게 울던 날 아침에 난 할머니를 처음 만났다. 너 왜 나 따라와? 나도 내 집 가는 거야. 나 너랑 돌아다니기 싫댔지? 너네 집으로 가란 말이야. 신영수! 야, 신영수! 출석부에 이름도 없는 게 학교는 왜 다녀? 니네 집에 가버려! 뭐라고? 말 다 했어? 내가 틀린 말 하냐? 이 바보야. 수영아! 어? 애들아! 수영아! 아버지가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새아버지의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나는 출석부에 이름도 없이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엄마, 난 왜 출석부에 이름이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나무해 와. 수영이하고 애들이 놀리잖아. 출석부에 내 이름도 올려줘.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 거를 낸들어 어쩌란 말이냐? 만들어 달라고. 아유, 떼 쓴다고 될 일이야? 이 집에서 떨려나고 싶어? 엄마 왜 맨날 나만 나무를 하라 그래? 수영이는 노는데.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할래? 어? 수영이랑 너랑 같아? 아이고 좀.
자꾸 오지 말라고 그랬죠? 장사를 핑계로 들락거리지 말란 말이요. 우리 서기가 얼마나 걷는지. 서기고 나발이고 절대로 안 돼요. 서가, 아이고 서가. 한 번만 더 오면 달몽진을 부셔버릴 거요. 서가, 서가. 아이고 우리 서가. 아이고 서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서가. 서럽게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나와 똑같은 신세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할머니와 함께 목 놓아 울었다. 드세요 할머니. 아니 너 먹지 않고. 아까 많이 먹었어요. 응? 아이고 달고 맛나다. 참, 우리 형수도 맛난 거 먹어야지. 응. 자. 우와. 할머니 옛날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까? 하막둥이 얘기? 그건 그때 해줬어요. 슬픈 얘기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흔아칸 대가 댁에 자식이 없었더란다. 그래서요? 어떤 여자 하나가 친정 식구들 살리려고 두 눈을 꼭 감고 그 집에 시바지로 들어가서는 달덩이 같은 사내 아이를 쑥 낳았더란다. 할머니하고 친해지고 난 후 나는 할머니 집을 쥐방울처럼 들락거렸다. 따뜻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어머니나 새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았다. 어딜 갔다 오냐? 학교. 그 애기 방에 군불 좀 떼게 나무 좀 해갖고 오라 그랬더니 학교는 무슨 학교? 이거 톱지나 해라. 아저씨 안녕하세요. 나무하러 안 가요? 다쳤네? 아이고 참 그것도 하나 못하고 그냥 다쳐? 면치세치 못한 양 같습니다. 어디 봐. 아이고 많이 다쳤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놔두고 칠복이하고 나무나 갖고 와. 예. 조심. 조심해. 조심해. 저 영수야. 영수야. 야, 영수야. 자 일어나봐. 자 일어나봐. 아, 왜 그래? 영수야, 왜 그래? 일어나. 왜 그래? 형, 일어날 수가 없어.
시계가 문제야. 아, 네 다리가 문제지. 멍청하게 다쳤다고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단 말이야. 아이, 큰일 났다. 얼른 집에 가자. 자, 업혀. 싫어. 나 집에 안 갈래.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줘. 알았어. 얼른 업혀. 가자, 얼른 업혀. 다 됐다. 이제 조금만 참아라. 아이고, 우리 영수 장군이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되죠? 아이, 그럼. 같이 있어. 가서 얘기 잘해. 어차피 영수 엄마도 애기 때문에 영수 돌볼 수 없을 테니까. 응?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수고했다. 네. 어? 형아, 고마워. 빨리 낫기나 해. 다리가 나을 때까지 할머니 집에 머물렀던 그 기간이 내게는 가장 따뜻한 나날들이었다. 분에 넘치게 쏟아붓던 할머니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유, 가만 있어. 네. 너 자꾸 이러면은 옐미 힘 빠져서 못 시킨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 얼른 진짜 물 식어.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네. 이제 아무렇지도 않지? 네. 다 나왔어요. 그래, 빨리 믿자.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녀야지. 빚 이리 주세요. 왜? 머리 빗겨드릴게요. 그래, 그러려구나. 자. 아이고, 좋구나. 할머니 무지 예쁘다. 아이고, 우리 영수가 더 이뻐요. 할머니, 응?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나랑? 응, 난 이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로 좋은걸? 이혜미도? 우리 영수가 제일로 좋다. 멀리 가서 할머니랑 둘이서만 살자, 응? 그래, 우리 다음에 꼭 그렇게 하자. 예. 이사요? 어디로요? 춘천으로 간다. 싫어요. 난 안 갈래.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주려고 이사 간다는데 왜 안 간다는 거야? 아, 글쎄 안 가. 너 돼지발톱처럼 자꾸 어긋날래? 어? 난 할머니하고 여기서 같이 살 거란 말이야. 아, 너 제정신이야? 나 혼자서라도 여기서 살 거야.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나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까지도 혼자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살아요. 어딜 가든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힘이 되어주고 항상 바르게 살고 꼭 성공하고, 알았지? 어른이 돼서 성공하면 꼭 저랑 살아요? 네? 알았다. 영수야. 할머니. 어른이 되면 꼭 같이 살자던 맹세는
어린 날의 철없는 약속이었을까? 난 그만 할머니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영수야! 아, 영수야! 아, 예. 아이고, 저기. 애니 말 오해 없이 들어라. 새아버지 돌아가시고 수영이가 군대 가서 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좁은 방에서 말만한 동생들이랑 지내기에는 좀 힘들다. 아니, 제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절 지금 쫓아내시려는 거예요? 아, 동생들이 불편해한다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엄마 자식이에요? 에? 아니, 엄마는 내가 그렇게도 꼴보기가 싫어요? 아, 그러면은 지 집 애들 나가서 재우냐? 그래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나가면 되잖아요. 새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칸방에서 동생들과 사느라 각박해진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난 그 길로 집을 나왔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버렸다. 밤은 깊어가고 갈 곳이 없어 헤매던 나는 십자가 불빛을 따라 교회로 무작정 찾아들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 갈 데가 마땅치 않다고요? 아, 예.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에 봉사할 일손이 필요하긴 한데... 아, 저... 전 어갈 데가 없는 몸입니다. 재워주고 먹여만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보수도 없는 데다 장애우들을 건사하는 일이라 쉽진 않아요. 전 아직 젊습니다. 뭐든 할 수 있고요. 학교는... 예, 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원 입대해서 얼마 전에 제대했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낮에는 장애 아동들을 돌보며 정성을 다했고 밤에는 목사님의 권유로 목회자의 꿈을 꾸며 신학을 공부한 지 3년이 흘렀다. 목사님도 수시로 날 찾아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기도원을 갔다 오겠다고? 아, 예. 예, 목사님. 제게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지
금식기도 하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잘 생각했다만 너 없으면 곤란해서 어쩌냐.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하긴. 안 푹 놓고 편히 다니 마라. 한 번쯤 이런 시간도 있어야지. 네. 왜 그러시죠? 아니요, 제가 착각한 모양이에요. 아니, 착각이라니.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아니, 날 꿈속에서 봤다고요? 네. 아, 그걸 절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어젯밤 제 꿈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형제님이셨어요. 아니, 왜 제가 자매님 손을... 글쎄요. 이렇게 형제님을 뵙기 전에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 앞에 계시니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성명이나 하죠? 전 신영수입니다. 춘천 재활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26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시네요. 아, 그래요? 예, 전 제이 형입니다. 영수야, 무슨 빨래를 이렇게 많이 해? 데이트는 안 하고. 예? 천사가 와서 영수를 찾는데? 희영 씨!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어요? 아, 설마 걸어왔을까 봐요? 빨래가 많네요. 같이 해요. 거제도에서 태어나 삼남오녀의 막내딸로 가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꿈에서 날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나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난 전도사를 거쳐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맛있다? 오빠, 나 밥 먹고 싶다. 다녀오셨어요? 아니, 니들만 있니? 목사님도 이거 드실래요? 아니, 애들만 이렇게 놔두고 나가면 어떡해? 밥도 안 챙겨주고. 당신 속으로 난 애들 같으면 이렇게 두겠어? 애들 내팽개치는 게 싫어서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한 말 잊었어? 아이고.
그건 참...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아이를 갖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당신은 내 생각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저 애들 불쌍한 애들이야. 아버지 구치소 가고 아무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돌봐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당신은 애 갖기 싫다는 소리나 하고.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 애를 갖고 싶다고요. 우리 애를요. 구치소에 가 있는 오 사장의 아이들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시급한 일은 오 사장을 구치소에서 빼내는 일이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일단 오 사장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일을 해결해 봅시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오 사장이랑 어떤 관계예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아니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오갈 데 없는 애들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 사장이 진 빚 15억을 목사님이 보증을 쓰는 겁니다. 15억이나 그걸 보증을 서준다면 내 목사님의 성의를 봐서 고소권은 취하해드리고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 어떻게든 나오게 합시다. 내 목사님을 봐서 이렇게라도 해드리는 겁니다. 오 사장 그 사람 평생 동안 콩밥을 먹어도 시원찮은 악질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우리 우진이, 미진이 보고 싶으면 어쩌지? 우리가 놀러오면 되잖아요. 그럼 되겠다. 자주자주 놀러와야 해. 네. 아빠 말씀도 잘 듣고. 네. 얘들아, 가자. 다녀올게. 3개월이라고요? 예, 첫 아이치곤 좀 늦은 편이시군요. 예, 어떤 약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 3개월이래요. 그렇게 좋아요? 12년 만에 생긴 아이인데 그럼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난 아이를 많이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한 8명쯤 낳아서 가족 합창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미안해요. 내 생각만 해서. 오 사장 일도 해결되고 이제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으려나 봐요. 여보, 우리 노뚱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 마흔이 다 되어 첫 아이를 갖고 기뻐하는 아내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고마웠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뭐야? 아이, 뭐야?
이거 봐요! 왜 그래, 아저씨? 조용히 해, 임마. 무슨 일이에요? 아, 왜 황금 바구니에 손을 대세요? 아줌마, 15억 받으러 왔습니다. 뭐야, 이 여자! 아줌마, 가만히 있어! 어? 그 돈을 누가 썼는지 잘 알면서 이럽니까? 정말 말고 돈이랑 갚으시오. 얘들아, 네? 돈 될 만한 거 다 꺼집어내! 이런 나쁜 놈들! 여보! 이 산모에게 가해진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 아이에게 성장 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떠난단 말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신용불량자 꼬리를 달고 있었던 나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삿짐을 싸다가 할머니의 찬빛을 발견했다. 그 순간 생때 같은 자식을 떼어놓고 홀로 살아야만 했던 할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나. 이복길, 1919년생이니까 지금 82이네. 하천군 하천읍 동촌리 지게집으로 퇴거해 가셨네요. 아, 그래요? 그 집이 없어졌거나 설마 돌아가시진 않으셨겠죠? 그거야 여기서 잘 모르죠. 일단 이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복길, 그 서기 할머니라고도 하고요. 그 얼굴은 예쁘고 그 둥글둥글하고 그 몸집이 자그마하고요. 아, 시바지 할머니. 네? 그 애가 시바지였어. 고래등 같은 부자집에 시바지로 갔는데 떡뚜거비 같은 사내를 낳았는데 바로 쫓겨나서 평생을 혼자 살았대. 네. 아, 근데 지금 여기 계시죠? 없어. 안 계세요? 작년엔가
여기서 나갔어. 그리고는 소식을 턱 몰라. 어금이 아들인가 봬. 네. 맞구먼. 왜 이제 왔어? 꼭 올 거라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성아. 너 자꾸 이러면은 옐미 힘 빠져서 못 시킨다. 안에 누구 안 계세요? 안에 누구 아무도 없어요? 안에 누구 아무도 없어요? 제발, 제발 할머니를 찾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너무 허망합니다. 제발 꼭 좀 알아봐 주십시오. 멀리 안 가고 인근에 계실 것 같은데, 저 만약 돌아가셨다면은 어디 묻히셨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예, 사정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테니까 돌아가 계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강원도를 이잡듯 뒤지며 정신없이 할머니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할머니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그때서야 처음 들었다. 어디에서 쓸쓸히 홀로 돌아가셨을까? 하느님 아버지, 그동안 저의 무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할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뵈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보. 경찰이라면서 당신 찾는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 영순이야?
아들이. 예. 그래요, 영수. 아이고, 영수가 맞구나. 왜 이제 왔어? 집이 열려서 못 찾을까봐 그 동네를 떠나지 못했단다. 꿈에서도 널 하루라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됐다. 왔으니 됐어. 이제는 여한이 없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영수야. 30년 만에 만났어도 할머니는 첫눈에 날 알아보았다. 할머니를 찾은 기쁨에 이어 그해 우리의 소중한 딸 권능이도 태어났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신영수 목사의 개척교회 겸 사택. 30년 만에 만난 할머니를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신영수 목사 내외. 할머니 좋아하시는 검정고무신 좀 줘봐. 신났다.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아유, 주아버지 잃고 객지로 나가 돌아다니니까 고상을 많이 했지. 뭐 애들이 뭐 얼마나 저한테 뭐 신도 뺏어가고 뭐 별의별 장난하고 그럴 때 나는 혼자 왕따 돼서 외톨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착하게 살아라. 이른 아침부터 교회 신도 중에 홀로 살고 계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느라 바쁘게 준비하고 나왔다. 이복길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독거 노인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신영수 목사는 정성스럽게 독거 노인을 보살피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소명으로 알고 있다.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그 당시 심하지 않았던 부분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건 하기에 좀 어렵고 재발도 많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가지고 하루에 다 할 수 있게 어차피 우리가 사전 검사 다 돼 있으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죠. 다른 약도 좀 섞어졌어요? 아, 전번 약이나 더 추가했어요. 오늘 다 해야죠. 독거 노인들의 손발이 되는 것은 물론 자상한 보호자가 되어 진료에서부터 상담까지 모든 것을 같이 한다. 늦은 밤 쌀과 먹을 것을 들고 또 다른 독거 노인의 집을 방문하는 신영수 목사. 할머니 계세요? 예, 교회에서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왔으네요. 안녕하셨어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물이 이렇게 많이 개고세요. 이게 저 강원도 쌀인데. 네. 거주하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 미리 좀 오게 초청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나. 고모님 내 잘 몰라서 잘못했지. 못 보냈다고 미안하다고. 다른 데 불러봐야 되니까 일어설게요. 예. 할머니 저 방 춥지 않게 그렇게 주무셔야 돼요. 예.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은 일요 예배를 드리는 날. 이복길 할머니는 물론 인근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예배 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 그 길로 가. 정말로 루시라는 사람은
부부간이 그 뭐 자식도 하기 어려운 와서 매일 뒷바라지하고 씻겨주고 뭐야 젖은 옷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세탁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거기 아주 감동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저런 분이 과연 또 이 세상에 있는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야 우리 목사님하고 수년 오셔서 짐으시고 내 젖에서 수발하시고 화장실도 그냥 걷고 다니고. 그러나 이럴 때에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성실해야만 되니까요. 더욱더 성실할 때에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우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